형과 근육 좀 빼. 와, 형 이 근육 진짜 좋아해. 대기실에서 물고 나무서기로 푸시업을 하는데 진짜 멋지다. 전국의 사춘기를 응원해. 아니야, 정말 나는 이번 자켓 사진 보니까 더 어려진 것 같아서 좋았어. 정우아, 네가 만든 거 좋더라. 아, 내 앞에서 이제 못 해. 아, 그 너무 무서웠어. 형도 응원할게. 위로와 감동인데. 끝났어. 야, 이거 완전 고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윤기형? 이거. 고개해야 된다, 이거. 고개해야 된다, 이거. 기억에 남았던 건 슈가의 노래였고요.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슈가의 노래였고, 그 슈가의 노래는 앨범을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. 지민아, 너 어린 왕자 같아. 응. 지민아, 방 문 잘 꼬고 다니고,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, 문 항상 닫고 다니고. 지민아, 형 방 문도 좀 닫아줘. 옹이 문도 좀 닫고. 아니야, 나는 괜찮아. 제 방에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? 예? 가세요.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. 그런 김에 식탁도 잘 치우고. 아니, 제가 어지는 게 아니에요. 배고픈다. 내 동생 자켓. 자꾸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 휴강에 아, 내 방도 좀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, 태형아, 너 진짜 소원성취 했잖아. 이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.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거기 왜 흔들렸네? 그래? 아. 네, 저는 이제 우리 RM 형이 말해준 제 단발머리 소형상치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다행이다. 고마워요. 썼어요. 20초. 석진이 몇 달? 27달. 형 맨날 쉴 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. 재능이 없어요.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, 형. 맨날 운전해주세요. 깨워! 형이 제일 멋져요. 이렇게 하면 돼? 배우분들 재밌겠어요?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남았어요. 모든 국민들이 아는 치치뽀뽀 기차놀이 여러분들 즐겨보세요. 역시 기차놀이 최고! 우리 윤기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.
찍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말랐어요.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나. 살쪘어요. 속 영원하자. 저는 그가 가장 좋았어요. 그게 그런 거 좋아하시겠다.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. 그거 좋지. 다른 거는 소생불가야. 알겠습니다. 한번 파이팅. 내가 한 다섯 개는 주지 않았냐? 이것도 잘생겼다. 골드 크로스 필름 연락 주세요. 나만이 저. 지금 누구한테? 밥 먹으러 가자. 데이드림에서 이런 팬이 그거 다 에어플레인이야. 나 한번 빌려주면 안 되냐? 오빠, 월드와이드 핸섬 보고 싶으면 전화해. 영원한 희망, 국제형. 좀 늦게 자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형. 끝. 아, 타이밍을 좀 안 걸려. 끝. 그만인데.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내 이야기가 맞나? 이상입니다.